맛있는 거 좀 드셔. 이렇게 큰 돈 주고 가셨는데, 예. 아유, 정말 바람은 시원하게 봅니다만, 비는 지만 안 왔으면 좋겠어요. 단장님들,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오셨대요? 못 보시던 분, 처음 보시던 분들, 천지비 까리네. 저를 찍으러 오셨어요? 예, 대답을 안 하셔요. 민서품바 찍으러 오셨어요? 네. 언니가 감독님이셔? 예. 감독님들 마스크는 끼놨다나 대답은 좀 해보시오. 예, 단장님, 감독님들 민서품바 찍으러 오셨어요? 네, 그래야죠. 별로 제가 보여드릴 것도 없고. 어머, 어머 세상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언니 사랑해요. 우리 고향 언니예요. 네, 언니 죽을 때까지 사랑해요. 나 죽을 때까지 언니 살아 있어야 돼. 예? 아, 그래요? 배터리를 갖다가 없다네. 예. 근데 제가 별로 감독님들께 잘하는 것이 제가 없어요. 보여드릴 것이. 예. 근데 보나따나 실이 지가 이렇게 약간의 기륵지는 좀 짧아도, 예. 그 인물은 좀 되고, 예. 몸매가 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시기 약간의 조금 섹시한 포즈를 좀 담아서 조금 홍보를 좀 해주시오. 예. 그 시기 함께 그 시기 섹시했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아무튼 예. 아 예. 예. 주셔. 아이고 올라 세상에, 어제 민서품바가 소문 쪼가 나긴 났는가 봐요. 민서품바님, 진또배기. 예. 진또배기? 오케바리, 오케바리. 아이고, 세상에. 뭐, 똥개 뭐, 천마리, 뭐, 백마리와 뭐 흩었나요? 여기 계시는 진또개 한, 여기 한 20분 되려나요?
아유 최고입니다. 아유 잘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잘하면 몰라도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재롱을 열심히 뜰 자신이 있습니다. 예,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요. 예, 아유 지발. 근데 제가 있잖아요, 오빠 영상으로 많이 뵀어요. 예, 어떤 품바보다도 더 인기가 짱이더만요. 예, 예? 아다리님? 어, 아다리. 아다. 아다리. 아다심? 아다리. 예, 일부러 그냥 웃기려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뭐 저한테 불만이시요? 예? 예. 다리 쪼개 어머니시요? 무서운 게. 예, 감사합니다. 한번 의상 한번 나중에 빌려입어야겠다, 제가. 예. 아, 감사합니다. 나, 저기, 우리 언니가 갖다 준 저기 그 시기 복분자 아이 그게 오미산 물이 저기 있는데 오미산 물이 저기 있는데 내가 가지러 갈까? 예예예예. 아이 대선배님을 이렇게 대선배님들이 신분을 지어서 제시해요. 아 근데 그만. 예, 아니야 저 요거 그 시기 예, 물가.
아니,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서 이렇게 오셨대요? 예? 우리 일진님, 예? 어디 가서 바람 피고 오신 거 아니시라? 예, 민서나 두고. 예? 식사하고 오셨어요? 어머, 시사, 조금 일찍 오시면 여기 지금 닭발에다가 돼지 껍데기에다가 수박에다가 콩국시에다가 막 완전히 막 먹을 것이 완전히 터져나갔었는데, 예. 조금 일찍 오시지. 예. 아이고, 그래도 다시 뵈니까 또 조금 더 반갑네, 그죠? 예. 그 시기 저기에 행사 때보다 어떻게 제가 조금 다이어트를 조금 더 했는데 예뻐진 것 같아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네? 아무튼간에 아이고 참 미천한 이 민서 품바 새내기 품바 예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별로 참 이게 보여드릴 것도 없고 늘 이렇게 무대 쓸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러운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유 이런 정말 저의 이렇게 이런 행복을 참 이런 기쁨을 이렇게 제가 받아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이 사랑 영원히 제가 잊지 않을 거고요. 예, 잘해드리겠습니다. 예. 언니 얼굴이 홍당무 됐어. 돈 바치고 경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요, 조금 서, 네? 여기 선희 팀장이 네. 교장 선생님이 네. 평행선 좀 불러요. 평행선? 고창에서 왔어요. 고창에서? 오케이 말이야 오케이 말이야. 우리 직인님 고창에 왔어요. 제가 딱 한번 떠듬떠듬 하면서 한번 불러봤거든요. 근데 제가 단디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창에서 왔어요. 요것을 제가 자막을 조금 봐야 돼. 오예? 좋다!
감사합니다. 예. 어머, 아저씨는 누구시오? 예? 어머, 세상에, 오늘 뭐, 여기, 뭐시, 안산에 오니까 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참, 구식이. 나 이런 사람을 또 처음 보다 보네. 어머, 고마워요. 살펴가셔. 예. 누가 보시면 저기 지금 모자 쓰시고, 어디서, 뭐, 이렇게 북한에서 온 간첩 비슷한 저 아저씨 좀 잘 걷어주시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민서는요. 싱글이요, 싱글. 라블이 아니요, 싱글이요, 싱글. 네.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예. 네. 시집 못 갈라. 예. 네. 어찌 오늘 안산에 물 좋은데 와서 한번 근지 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싱글이요, 싱글. 예. 네. 저를 유심히 잘 지켜보시오, 요, 남정네 아자씨들. 싱글이요, 미소 분방. 예. 네. 아, 날씨가. 이렇게 햇볕이 없고 바람이 썰 부는데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환호성과 이 열기를 다해서 노래를 갖다가 가당 차에 뭐 열정적으로 부른게 땀이 쫙쫙 납니다. 이것이 참 이렇게 행복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노래에 무대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지까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노래도 부르지도 못하고 오란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한디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품바로 이렇게 입문을 해가지고 가깝게 이렇게 밀착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제가 기분이 지금 좋은지 몰라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품바를 하면서 또 전라도 말도 많이 배웠어요. 제가 원래는 경상도 여자입니다. 예. 태어나기는, 네? 태어나기는 경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예천? 예천? 나 예천에 거기, 거기 섬, 거기 보고 뭐라 하죠? 해룡포. 거기 나가 완전히 행사 단골이었잖아. 예. 정말 많이 갔어요. 예천에 제일 많이 간 것 같아. 진짜, 근데 왜 김민서를 몰라요? 알아? 예, 이제 와서 아는 척 하는 거지. 예, 예천에 정말 행사를 제일 많이 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제2의 고향, 대구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품바로 입문해가지고 전국구가 됐습니다. 전국구에 가는 곳이, 발 닿는 곳이 저희 고향이요. 또, 발 닿는 곳에 가서 만나는 사람이 고향 사람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메들리 한번 더 해요. 예. 우리 언니들 신나네. 우리 언니들 지금 얼굴이 완전 홍당무가 됐어. 이럴 때 분위기를 맞춰줘야 돼. 예. 자, 갑니다. 메들리. 오, 예.
버렸어요. 미쳤는가 비야 내가. 예. 오빠한테 혼 갔는가 비야. 예. 아이고 참. 저렇게 라이방을 나갔다가 끼시고 마스크 끼신 자체도 멋있는데 뺏기 빼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 내가 호딱 가지 싶어. 맞지요? 엉망이요. 예? 벗기 보여? 어머, 그러면 오빠 계속 쓰고 계셔. 예? 아니 나는 우리 그 시기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여기 제가 감독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할게요. 아니 그게 잠깐 아까 끼시고 계시다가 벗은 모습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사나이다웠어. 죄송해요. 예, 예. 원래 이렇게 거지들이 하는 말은 그지 반의 거짓말이야. 예. 예, 왜냐면 시부리 말이 없으니까 뭐 덮어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냥. 예, 예.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툭툭툭툭 나오는 경상도 말씨가 조금 이렇게 애교가 스럽나요? 네, 예뻐요. 예. 진짜예요? 네, 엄마야 그러면 완전 진짜로 대구말로 해뿌야 진짜. 예. 경상도 말. 아니 이렇게 억양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니요 왜 그러세요 이런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예. 거기 안 돼예.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위에 계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경상도 말로 이렇게 하니까 또 귀엽다고 그렇게 해갖고 진짜 그런가 싶어갖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이렇게 경상도 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쁘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셨구나. 예. 갔다 할게요. 바람 피러. 예. 저를 갖다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거금을 갖다가 배치팔에서 누른 황금 그 시기까지 이렇게 꽂아 두신 분들 보답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많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노래 다 불러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 그래도 꼭 이 노래는 민서 품바로 통해서 한번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신청곡 한두 곡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도 되죠? 예? 되죠? 예. 민서 품바로 통해서 이 노래를 한번 좀 한번 듣고 싶다 하시는 분. 예. 오빠 나를 죽이고 잡소? 예? 죽여 잡수고 잡소? 예? 예? 예. 내 눈물 속에. 아, 나 그것은 몰라. 예. 아, 제가 그것은 제가 또 노래 또 가수였기 때문에 전직이 배우면 제가 또 잠깐 배워요. 배웠어요. 아는 노래 하세요. 추억의 소야곡이. 추억의 소야곡. 언니. 생긴 게 비해서 또 옛날 노래를 좋아하시네. 생긴 모습은 완전히 신세대, 완전히 괜히 섹시하고 세련됐고 엄청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특히 옛날 노래를 좋아하시네. 아, 그 여자의 마스카라하고 사랑 한번 해봐요. 엄청나게 웃기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 시방. 예? 자, 아, 그러면은 자, 네, 정리를 합니다. 그 여자의 그 까시나의 마스카라 하고 사랑아 아름다운 강산아 제가 내일 불러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게요. 야, 이거 먹어봐. 내일 딴 데 간다고? 그러면 더 못 불러드리네. 네, 요것으로 오셔야 될게. 네, 하고 애수의 소야고 네. 애수의 소야고 자, 애수의 소야고 아름다운 강산 내가 부를 수 있간디요. 거기 키가 또 많게 하면 또 재미가 없어. 정말로 그 파워풀한 그 키로 그대로 불러야겠는데 그렇게 부르고 나면 내가 내일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라고? 예예 예, 알겠어요. 자 언니 올리는 데 해주시오. 예예 예. 소야고 추억의 소야고 더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여기 신발을 신는 것보다 벗는 것이 더 편해요. 퐁신퐁신한 것이 신발 신는 게 이게 푹푹 들어가는 것이 느낌이 이상했어. 예, 푹푹 빠지는 것 같아. 벗은 게 너무 좋네. 예, 자 시원하다. 자 뒤에 계시는 분들 예. 요것만 내고 시청하시는 분들 박수나 보내주시오. 박수 저그 시기 저기 그 시기 저기 오빠야 그 시기 오빠를 왜 안 한대. 너무
계약했어. 어, 맞아. 이제 계약금 받았어. 어, 팔고 나면 다시 와. 어, 어, 잔금 받으면 와. 어, 그러고 집 없으면 나한테 와. 제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한 그 힘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예, 늘 매니저님께서 이런 노래는 좀 첫날 공연에는 하지 마라, 목이 아픈 게 했는데 제가 까이까 누굽니까? 민서품바. 예, 예. 자, 이게 원곡 원거시기가 지말라거든요. 예, 지말라인데 반음만. 예, 원음에서 반음만. 원음에서 가는 손잡고 가보자.
수금을 또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아유, 차비는 남겨주고 두고 주시오. 안 사는 거 감독님들 팁을 많이 준다고. 그동안 사실이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궁뎅이 춤 잘하신다. 궁뎅이? 어, 궁뎅이 춤. 다시, 돼요. 오, 예, 예, 예. 내가 옛날에 언니, 별명이 말궁뎅이였어. 말궁뎅이가 왜 말궁뎅이인지 알아요? 뒤로 걸어가, 말이 엉덩이 어때? 실룩실룩실룩. 엄청나게 오리 엉덩이였어요. 쪽팔려가지고 내가 엉덩이를 내놓지를 못해서 항상 이렇게 긴 옷을 입은데, 나이가 보니까 엉덩이도 좀 들어가더라. 응. 근데 시방은 조금 덜한 것이요. 나가 진짜 20대 때는 이 엉덩이를 보고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좀 그시겠어. 예. 그 중에 어느 한 남자한테 뽑혀가가지고, 좁게, 사랑을 조금 한 적은 있지만. 예. 예. 네. 아, 2부가 또 있다네. 2부, 2부. 그 시기 오늘 민서품바님이 왔다고, 민서품바님이 아니고 민서품바가 왔다고 2부까지 한대요. 자, 우리 단장님하고 이렇게 요즘 송혜 선생님과 유진아 이렇게 선배님의 그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딸을 또 연습을 또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오늘 우리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서 아버지와 딸을 일부 민서 품바 공연 일부 끝곡으로 인사를 드리고 저는 나가 예. 아버지요. 예? 나가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버지요. 네. 아버지. 아버지. 딸은 어찌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낳아주신게요. 형도 훈장을 만들어 놨지. 아버지 자리 조금만 바꿔요. 사듯이 소중하게 키우고